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너아라 TV를 부산으로 옮겨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지역구 이름이 뭐예요? 부산 진구을 이종혁 의원님이 전 의원님이 여기에 출마를 해서 지금 자유통일당이 지역의 후보가 11명 나왔는데 다른 데는 거의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딱 유일하게 여기만 당선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우리 그 의원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는 선거인단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16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보면 투표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60% 전후. 그러니까 네. 50~7~8% 많이 나올 때는 한 61~2% 정도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선거로 실제로 여기에 투표하러 나오시는 사람은 10만 명? 예, 10만 명 정도 되죠. 10만 명. 예, 예. 10만 명 중에 5만 명만 먹으면 당선이네요. 5만 명만 득표를 하면은 네. 압승입니다. 압승. 네, 네. 자, 우리 옆에 지금 실행위원장님이 와 계시는데 실행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네. 자유마을에 조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에 총 그 서명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그 저희가 부산 남구 을과 개금 부산 진구 을 개금 일동과 협력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명된 인원은 한 18,000명 정도. 18,000명. 네. 그럼 18,000명이 한 사람이 3명만 더 맡아버리면 그거는 뭐 당선 확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선거 여기 운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길목이나 골목골목마다 대로변은 네. 이미 했었고 네.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네. 도로 초입부터 저 윗 부분까지 다 지금 골목을 샅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보니까 네. 이게 너무 적어. 근데 이게 표가 이게 25 하라 그래가지고 25 예, 예.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금 아니 좀 세련되게 좀 어떻게 그 활자로 딱 찍어가지고 말이야. 지금 안 됩니다. 안 돼? 본인이 적어야 된다. 본인 적어야 된대? 예,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네. 그러면 뭐 내가 이건 뭐 방송할 괜히 방송하러 왔어요. 이미 당선 확정으로 보이는데 자 우리 서울에서 우리 저 황교선 장군님이 또 이렇게 지원하러 오셨습니다. 장군님 지금 네 그 지금 이 네 부산에 있는 이 전체 시민들에게 말씀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아 정말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보다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 지금 오늘 아침 여론조사 결과가 신문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정말 참 충격적입니다. 야권이 130에서 150석인데 우리 국힘당이 80에서 100석입니다. 저는 뭐 이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번에 정말 깨어나지 않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정말 부산 시민을 위해서 일하실 분, 나라를 위해서 주사파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분, 또 실제로 당선되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음 또 당선을 위해서 거기만 신경 쓰는 이런 분들 말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분으로 저는 뭐 우리 이종혁 전 의원님 이제까지 옆에서 지켜봤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부산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잘 하실 겁니다. 이미 저는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여러분들한테서 들었는데 남은 이틀 동안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이종혁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 우파 우리 국힘당 의원들한테도 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정희 의원님. 네, 네. 지금 여기에 경쟁자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네. 3선을 하고 있는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현성 후보입니다. 이현성 후보인데 이현성 이현성 예 이현성 후보인데 아니, 난 들어본 게 처음인데 이름이 존재감이 없고 네. 뭐 저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네. 얘기를 하는데 삼선 12년을 했는데 네. 지역을 위해서 해놓은 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중앙의 정치의 국회에 있으면은 박혀 있는지 존재감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이제는 갈아야 할 때가 되었다. 교체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좀 여론이 좀 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자유통일당 기호 7번 저 이종혁이가 이번에 지금 선두를 향해 이미 질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걱정이 네. 이종혁 자유통일당 이종혁 후보를 찍으면 이거 잘못하다가 민주당 후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네.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후보는 약체 후보입니다. 약한 후보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21, 2%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이종혁이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종혁이를 찍으면 이종혁이가 압승을 합니다. 우리 부산 진구을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투표가 이제 2, 3일밖에 안 남으니까 네. 이제 저들이 국민의힘 후보가 저에게 열쇠로 철지기 시작하니까 네. 이거는 저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당의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결과가 부산진 을구에 이현성 후보가 열쇠로 돌아섰다. 걱정이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선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종혁 자유통일당 후보를 찍으면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 유일하게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네. 역공작을 지금 펴고 있는데 네. 부산진 을구 주민 여러분, 네. 유권자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 이종혁에게 표를 몰표를 몰아주십시오. 네. 우리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 모양으로 싸울 때 싸우지도 못하고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종북주사파 앞에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100명이 모여있는 정당보다도 더 잘 싸울 줄 알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줄 알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옛날 박정희 세력과 마찬가지로 제2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방법을 가지고 그런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유통일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의심하지 마시고 부산진 을구에는 기호 7번 저 이종혁에게 몰표를 몰아주시고 비례대표는 8번으로 자유통일당을 표를 좀 몰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자유통일당이 그동안 여러분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보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정치인가? 저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인가? 자기네들 국회의원 노름 즐기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정치인가? 이런 걱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것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 심판을 할 유일한 정당이 광화문 애국 세력이 주축이 된 바로 우리 자유통일당입니다. 네. 저희 자유통일당이 반드시 건강하지 못한 그리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대한정당으로 국민 앞에 우뚝이 서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평소에 서울에서 보면 이 나라가 망해도 이게 이제 영남 의원들 있죠. 이 사람들은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 줄 알고 네. 이 사람들은 당선된 뒤에 아니 그 중앙부대에 와서 국회에 와가지고 싸움도 제대로 한번 못해 네. 못하고 소리도 한번 못 높여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고 국민들이 걱정하시죠. 오히려 좌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 흙탕물 하나 옷에 안 묻히려고 이렇게 관리하거든. 네네. 그리고 당선되는 즉시 뭐 하느냐 다음에 4년 후에 또
어느 줄에 서면 공천을 받을까 이런 식의 정치를 해왔다 이거 영남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이 의성인데 네. 경북 대구 마찬가지 네. 부울경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보면 이 영남의 국회의원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열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 자유통일당을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우리 의원님을 여기에 이제 공천을 했는데 이제 저쪽에서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에서 네네. 비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네. 서울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국민의힘 정당의 중진 의원들이 네.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많거든요. 네네. 목사님들 치고 국회의원들하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내가 제일 많이 알아요. 네. 장경동 목사도 나만큼 몰라. 네. 그러니까 뭐 그 엄청나게 내가 많이 아는데 그분들이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라 그러고 하는 네. 말이 어제 사전투표 했잖아요. 네, 네. 그거 다 8번 찍었다고 나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야 전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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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니 국민의힘 정당을 찍지 왜 8번을 찍냐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야 찍어봤자.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회귀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 이 현역 의원 지금 삼선하셨다 그랬는데 뭐 그분이 뭐 법률을 통과한 뭐 내용이나 또 법을 만든 것이나 뚜렷한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제가 또 저 이현성 후보 제 상대 후보에게 제안한 게 18대 초선 때 이종혁이가 4년 해놓은 일과 삼선 12년을 이현성 후보가 한 일 중에 누구가 일을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야동의 다사랑 문화복합회관 그 다음에 감곡의 공원 그 다음에 우리 저 전포동에 있는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은 저 이종혁이가 다 추진 거기다 참 중요한 게 하나 더 빠졌네요. 부산 도심철도 시설 이전 이런 것들을 다 저 이종혁이가 부산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하고 이전 추진에 관련된 기초조사 용역 예산 가져오고 다사랑 문화복합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100% 1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저 그 실적인데 네. 아니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누구가 진짜로 다 했는지 나하고 1대1 주민 앞에서 토론을 하자. 근데 여기는 토론회 없어요? 아니 세 번을 토론 저 얘기를 했는데 네. 응하지를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응하지를 않고 그리고 이 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저 목사님께서 질문을 뭐 뚜렷하게 해놓은 법이나 뭐가 있느냐 이런데 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개고기 먹지 말자라고 하는 개 식용법 하나 뭐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내가 참 기가 차서 뭐 물론 뭐 의미가 없는 법은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해놓은 일이 없으면은 그런 거를 대표적 자기의 실적이라고 내놓고 댕기는가. 그러니까 참 한심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지역의 여론은 12년 동안 해놓은 일 별로 없는 삼선 무능을 이번에는 확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거 이종혁이도 제일 첫 번째는 출마를 안 한다고 이렇게 보이고 와서 답답해서 이거 민주당 후보를 찍어볼까 뭐 혹시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러고 기꼬를 알란다. 아이고 뭐 찍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통일당의 이종혁이가 기호 7번으로 이렇게 턱 나오니까 모든 우리 주민들께서 이종혁이 정말 잘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종혁이를 밀어서 진짜 일꾼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 바람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들이 지금 현재 홍보로 이 적어도 뭐 전국적 선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네. 목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산진 을구의 선거는 12년 삼선 무능을 이번에는 확 바꾸자라는 이 바람과 그리고 저들이 이제 기껏 내놓은 게 이종혁이를 찍으면 자유통일당 7번 이종혁이를 찍으면
민주당 후보 당선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유권자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붙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 친구을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아주 현명한 분들입니다. 네. 이제 이미 아 이종혁이가 앞서기 시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1번 후보 민주당 후보와 2번 후보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운동 하는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통일당 기호 7번 이종혁 후보가 제가 사실은 세 후보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그럼 나이별로 네. 줄을 세워야지. 예. 그런데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다. 예. 이종혁 후보는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그런 이제 얘기들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역시 일꾼은 처음에는 정당이냐 인물이냐 그래 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에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강세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걱정을 하셨죠. 야 이거 참 걱정이다. 인물을 보면 사람을 보면 이종혁을 찍어야 되는데 이종혁이를 찍었다가 이거 혹시나 잘못하다가 민주당 후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일부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국민의힘 이현성 후보는 따로 자랑할 게 없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거머쥐고 우리 부산 유권자들에게 이제 일종의 이제 뭐냐면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아. 예? 협박을 하는 건데 저는 제삼 제사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민주당의 부산진 을구 후보는 네. 아주 약한 후보입니다. 아. 제가 만나보니까 성향은 뭐 아주 나이가 이제 서른 여섯인가 그렇거든요. 공부 좀 더 해야 되네.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좀 어린애 같은 뭐 이런 맛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천진 발랄하고 네. 또 맑고 순수한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의원을 시키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네. 그 표가 결국 뭐냐면 어디로 흐를 건지 제가 여의 보고 있는데 네. 그 표가 결코 국민의힘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 이종혁 의원님은 하늘이 돕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첫째로 이재명이가 네. 지금 우리 의원님을 크게 도와주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이재명의 자서전 대한민국을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네. 첫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아니 아무리 부산에 있는 그 호남 쪽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일입니다. 망한 일이죠.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한반도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이 존속하는 길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우리가 안보에 그래도 큰 걱정을 하지 않고 경제성장과 나라 발전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 자서전에다가 아예 못을 딱 박아놨단 말이야. 그거는 자경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두 번째가 뭐냐. 연방제 통일이란 말이에요. 네, 네. 연방제 통일돼버리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유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이가 주장하니까 네. 이제 사실은 우리 이종혁 의원님을 제일 크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야, 이재명. 이재명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대기업, 대재벌을 해체한다는 거야. 네, 네. 아니, 재벌을 해체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짓밟고 결국 뭐냐면은 사회주의 공산경제로 가겠다는 거죠. 네.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70년 일궈놨던 이 자유대한민국의 근본 토대를 짓밟는 네. 그야말로 이것은 자경화된 네. 그리고 나라를 송두리째 북한에게 갖다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자라면 할 수 없는 얘기고 네. 그런 게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전라도 아니라 전라도 할아버지들이라도 아마 부산에서 뭐 전라도 분들이 한 20, 30% 사나요? 예, 그렇습니다. 20, 30%. 예, 예. 아니, 전라도 아니라 전라도 할아버지라도
아니 말이 그렇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 그리고 재벌을 해체시키겠다 이거는요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이거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인데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우리 이종익 의원님을 당선시켜 주시려고 이재명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런데 그보다가 더 또 도와주는 분이 또 하나 있어요 네네.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네네. 한동훈은 사실 그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또 연방제 통일 그리고 또 대재벌 해체 여기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해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공격은 안 하고 대통령하고 계속 맞짱 뜨려고 네네.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계속 대드니까 네. 아니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거야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거야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좀 어리 빠진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 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우리 우파 국민들의 염원이 뭡니까 직권에서 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과거에 잘못된 죄를 법정에 세워서 언단하고 그리고 이재명 조국 등을 감옥에 보내라는 거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한동훈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사명을 이룩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다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나는 이 사람이 뭘, 뭐 어떤 사람은 독특하다, 뭐 어떻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얼빠진 사람이 아니냐. 이건 뭐 껍데기 뿐인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천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만은 아니 5.18 관련돼가지고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 대구의 도태우 같은 우리 우파의 앞으로 정말 제목이 될 만한 그런 일꾼들을 다 공천 줬다가 목을 쳐버려 그렇지 장해찬 같은 미래를 걸머지고 갈 정말 우파 앞으로 제목으로 키워야 될 인사들을 또 그렇지. 중간에서 목을 잘라버려 네. 그러고는 어디 가서 김영주 같은 민주당을 나와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에 그거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다 죽는 듯이 얘기를 하고 네. 자기는 거기다 대놔놓고 네. 국회 의석 회의장에 앉아가지고 야 일본에 이거 원전 그것 때문에 한국 골프 여행객 안 오니까 우리끼리 가면은 골프 여행 참 더 좋겠다 이런 유의 사람을 이런 사람을 뭐라고 저 영입을 내가 공천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래가 있는 국회의원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고 합리적인 분이고 아니 이런 사람을 합리적이고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제대로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제대로 이 국가관이 있느냐 시대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인가 저는 제가 보건대는 그런 게 전혀 결여되어 있는 한심한 친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분은 정치를 안 해봤고 네네. 이제 겨우 세 달 됐는데 네. 이런 사람을 이 우파 정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세웠다는 자체가 큰 이게 잘못된 것이고 처음에 이제 딱 서서 이제 대구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 이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그냥 광란을 익히고 박수를 치니까 자기 보고 박수 친 줄 알고 네. 윤석열 보고 박수 치는 건데 네. 착시현상이 일으켜가지고 이거 대통령으로 바로 가도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마냥 셀카만 찍고 네. 정책도 말 안 하고 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93석 어제 목 언론에 보니까 93석밖에 안 된다 그래요 네, 네. 정말로 이 국민의힘 정당이 93석이면 탄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탄핵이란 말이에요. 참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93석이 되느냐? 이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네. 부울경이 이제 40석 아닙니까? 네, 네. 40석인데 원래는 부울경 40석을 100% 다 우리가 우리 편 만들려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부울경 중에서 10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10석이 네, 네. 한동훈 때문에 네. 한동훈이가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네. 그럼 30석밖에 안 되잖아요. 네. 경북 대구는 어차피 거기는 100% 다 돼요. 25석. 네. 네, 네. 그럼 합치면 55석이잖아요. 네, 네. 55석에서 충청도가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한동훈이 때문에. 네. 충청도하고 강원도를 36개로 잡았는데 어제 내가 그 장경동 목사님한테 보고 받아보니까 거기는 장경동 목사님이 다 맡아서
이제 하시는데 15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5개 합쳐봤자 70석, 네. 80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석.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에서 최소한 지금 수도권이 124석이잖아요. 네. 124석인데 수도권에서 나머지 석을 다 채워야 탄핵을 막아낼 수 있고 헌법 개헌을 막아낼 수 있는데 네. 그럼 수도권이 몇 석이냐? 지금 이제 심각해요 수도권이. 그렇습니다. 아니 저 이제 동두천 될 수 있는데 동두천 여주이천 여주이천도 지금 경합적으로 붙었어요. 네네. 절대 우세였었는데 그 다음에 여주이천은 우리가 될 것 같고 그래봤자 세 석밖에 안 돼요. 인천에 있는 윤상현 의원 아니 어제도 내가 통화했는데 바짝 따라왔다는 거야. 그 됐다고 치자 그럼 네 석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분당에 있는 김은혜 그다음에 또 안철수 네. 이게 전부 다 열세로 떨어져 버렸어. 네. 네. 아유, 참. 그러니까 강남 5구 외에는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면 4개 더하기 강남 5구면 결국은 9석밖에 안 되잖아요. 9석밖에 안 되면 다 합쳐봤자 93석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네. 현재 상태가. 네. 이래서 초비상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희망은 이 자유통일당밖에 없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자유통일당이 최소한 10석 정도를 하면 이게 겨우 윤석열을 지켜낼 수 있고 그다음에 개헌 저지선을 막을 수 있고 네, 네. 그 우리가 100석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93석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10석에서 103석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된단 말이야. 탄핵이. 네, 네, 네. 아니 의원님은 여기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윤석열 지켜낼 자신 있어요? 저는 네. 전쟁에 있어서 싸울 줄 모르는 오합지졸 100명보다는 네. 관훈장 같은 장수 한 명이 전쟁을 이기는 법입니다. 자유통일당의 저 이종혁이가 이번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어서 서울을 올라가면 저는 100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싸우는 것보다 그렇지. 더 치열하고 더 논리정연하고 더 국민의 편에 서서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막아내고 지켜낼 것입니다. 아.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정말 이제 발돋움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10여석을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50석, 100석, 과반 의석을 달성할 다음 총선에는 저는 자유통일당이 보수 우파의 대한정당으로서 완전히 국민의힘 자리를 교체하고 우리가 그 자리로 갈 것이라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이 네. 가기 전에 네네. 네. 그래서 다음 총선 네. 가기 전에 지방자치 선거가 2년 안에 다가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 공천 다 할 거거든. 예. 그때부터 주력 정당이 자유통일당으로 그렇습니다. 돌아올 것이다. 예. 국민정당, 아. 대중정당으로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제 드디어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이번 22대 총선 바로 이번 4월 10일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님하고 전화도 한 통 받아본 적도 없고 좀 섭섭한 마음도 내가 있지만은 거기 비서관들이 나한테 와서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대통령님이 지금 기대하는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그 강원 집회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 날 연합 예배했잖아요. 네네. 이걸 아마 그 비서관들이 말에 의하면 네. 대통령님이 한번 직접 보셨대. 네. 보고 나서 바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비서관들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내가 봐도 대통령이 의지할 때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권 종북주사파 문재인 정권 때도 나라 기둥이 뽑아질 뻔하는 것을 막았던 유일한 세력은 광화문 애국세력 그리고 정광호 목사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씨앗을 뿌린 자유통일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종북 주사파 민주당들이 끊임없이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흔들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마지막 목표인 공산화, 자경 공산화, 연방 공산화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아낸 유일 정당은 자유통일당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의힘이 쳐다보면서 답답하시다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도대체 말해야 될 때 말할 줄도 모르고 싸워야 될 때 싸울 줄도 모른다.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종혁이가 눈망울이 또렷또렷 한 게 말하는 게 벌써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그리고 당신이 정말 자유통일당으로 말을 잘 갈아타고 나왔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거는 자유통일당이다 라는 바람이 지금 우리 부산진 을구에부터 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부산진 을구에서 그칠 바람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당당히 당선이 되어서 이 바람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자유통일당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막아내고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 이종혁이가 지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처럼 이번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버리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다시는 거.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들어선 정권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입니다. 5년 문재인 정권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얼마나 안보 위기 벼랑으로 몰아갔고 민생을 파탄시켰습니까? 그러는데 당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렇죠. 네. 그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의 탄핵을 맡기는커녕 62명은 찬성표를 던지는 배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싸우고 투쟁하기는커녕 마치 장롱 속에 바퀴벌레 숨듯이 겁을 내가지고 다 숨어버리고 제가 여기 우리 부산진 을구니까 한 말씀을 드리면 제 상대인 국민의힘 이현승 후보는 친박 의원으로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참 편안하게 국회의원을 하면서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촛불 집회가 벌어지는 날에 네. 네. 그것을 막고 싸우기는커녕 삭발했어요? 단양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갔습니다. 아니, 그날 단식한 게 아니고? 아니 골프를 치러 갔다니까요. 그리고 버젓이 친박 의원 4명이서 그날 그 뭐 한 의원 부인의 음악 연주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 가서 그, 아니 그런 사람을 또 공천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 참 공천이 네. 제가 한동훈 공천이 네. 얼빠진 공천이다. 이건 불공정 네. 공천 불공정 공천을 넘어서 이거는 가치와 철학이 없는 그야말로 다 망할 이거는 폭망할 공천을 했다 이번에.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나만큼 그 국민의힘 정당 더하기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뭐 김진표 지금 현재 국회의장님 네. 그다음에 또 뭐 거기 정세균 또 뭐 이쪽에 이 사람들 내가 엄청나게 잘 알아요. 네, 네. 야당 여당 다 아는데 네. 내가 그분들에게 만나면 물어보는 공통 질문이 하나 있다고요. 네. 뭐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둥 네 가지를 아느냐고 물어봐요. 네. 내 입버릇이에요, 입버릇. 네, 네. 여기 있는 조경태 의원님하고도 한날 내가 밥 먹으면서 네.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모른다 그래.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국회의원을 세 번 하고 앉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날 보고 뭐라 그러지 마요. 여기요 국회의원 네 번, 다섯 번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 놈도 몰라요. 그랬는 거야. 아마 모를 겁니다. 아니, 네. 그러면 이승만의 건국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기본론 달달하시네. 네. 아니 앞으로 대통령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네. 아니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헌법을 모른다는 얘기거든.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이 확대 설명된 것이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인데 네. 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또 지금 254군데 나와가지고 개 지랄을 떤단 말이야. 네, 이것들이 네, 네. 이놈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냔 말이에요. 에? 이
한국의 이 쓰레기통 같은 이 네. 정치를 네. 대청소해야 됩니다. 네. 이 대청소를 할 청소부, 국민의 편에 서서 이들을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필요치 않는 그런 정치인, 자기의 권력에만 취해서 결국 뭐냐면 국회의원 노름이나 즐기고 특권이나 즐기는 이런 류의 정치인들을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청소부는 우리 기호 8번 자유통일당입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기호 7번 저 이종혁입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아니 이것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중요한 숙제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지금 저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각 구에서 지금 야당 여당 다 출마 나왔는데 출마자 오시거든 딱 한번 물어보세요.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아는 사람 있나? 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 찍어달라고 난리를 부리거든. 네, 네. 거기다가 우리 당은 또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에다가 그다음에 박정희란 말이에요. 네. 이 박정희 철학을 모르는 인간들이 뭘 국회의원 하겠다고 난리야. 네. 박정희의 철학은 딱 이것도 네 가지거든요. 첫째 목표를 세우라. 두 번째 목표가 세워지면 그걸 이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네. 사람을 찾으라는 거야. 세 번째는 기간을 정하라는 거야. 언제까지 해내라고. 네. 이게 포항제철이고 울산공단이고 전체 박정희에게 국정철학인데 나머지는 뭐냐. 5%의 가능성만 있어도 해보라는 거야. 네.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떠들어? 해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의 줄여놓은 말인데 네, 네. 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승만도 모르고 박정희의 이 저 개발 정신도 모르는 인간들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떠들어대면서 거기다가 우리 또 중앙당에는 정책 중에 어떤 세상의 정당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동성애. 동성애, 예. 혹시 저 의원님 동성애 좋아해요? 극렬 반대합니다. 극렬? 예. 아니, 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자녀들. 아들 한 명, 딸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딸이, 네. 딸이 말이야, 그 여자애를 데려와서 나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인사하고 데려오면 어떻게 됐어요? 어? 제가 상상을 하기가 싫네요. 그러면 예. 애 새끼는 어디서 나와, 애 새끼가. 예.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빠 우리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면 애 새끼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네. 오히려 찬성하는 당만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끝날 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이슬람. 지금 이슬람은요. 일본 사람들은 영리해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5만 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네. 이슬람 사람들이 일본에서 못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 네. 일본이 영리하거든. 네. 이 한국은요. 이슬람이 지금 30만이 넘었어. 네. 그리고 지금 안산 같은 데는 만 명의 집단촌을 이루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그래. 그 동성애 이슬람 또 차별금지법 이거는요. 우리 자유통일당 많이 주장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자유통일당 많이 나라를 건질 수 있다. 아, 이런 상태인데, 우리 저, 아, 마지막으로, 우리 황정은님. 황정은님께 말씀을. 이, 결국은요, 부산 시민들이 똑똑해져야 되거든요. 예? 우리 저, 장군님은 별 3개죠. 별 3개. 예. 예? 육군사관학교 나오시고. 예. 또, 그, 일사단장 하시고. 진행의 사단. 일군단장 하시고 자유툰부대에 또 이라크 가서 사단장도 하셨는데 늘 그 우리 저 장군님 하신 말씀 보면 국민들이 똑똑해야 된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최대한 읽으니까 결국은 수준이 우매한 지도자를 뽑는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네. 이렇게 보면 부산 시민들이 잠에서 깨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저는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명언들 중에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이게 링컨 대통령의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다. 예. 이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프랑스의 정치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저는 뭐 참 기도하고 이것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좀 높아져야겠다는 것입니다. 광우병 뭐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그 광우병 해서 우리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렸는데 그 광우병을 선동하고 왜곡하고 퍼뜨린 자들이 이번에 야권에 전부 제도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세월호, 예. 천안함, 모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자꾸 예, 선동해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망합니다. 우리 부산은 6.25 때도 한국전쟁 때도 이 부산이 없었다면은 부산을 지키지 못했으면 우리 정치도 없었고 이 부산을 통해서 유엔군,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산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전후방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북한이 침공을 해도 서울 못지않게 가장 우선적으로 파괴시키는 게 부산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미군 함대가 못 들어도 예. 미사일을 여기부터 먼저 쏴버리죠. 맞습니다. 네. 방금까지 쭉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나라는 한 번 삐끗하면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번에 꼭 우리 자유통일당은 이러한 국회 정치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시민들께서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이번에 정말 우리 부산진 어려서 기호 7번 이정혁 전 의원을 후보를 꼭 우리 자유통일당의 지역구 대표로 대표주자로 뽑아주시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8번으로 들어가서 정말 나라를 건지겠습니다. 믿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실행위원장님. 아, 실행위원장님. 아니, 이리로 바뀌었구나, 또. 가만있어. 그러면, 우리 또, 이, 복싱 선수가 또 오셨는데, 아, 지금 이종혁 의원님이 여기서 출마를 했는데, 예. 실행위원장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분위기, 다녀보면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고, 좋고. 네, 이현성 경우에는 그 대로변만 있고 아파트 대단지 앞에만 있거든요. 저희들 골목 골목마다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 이종혁이라는 후보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잘할 것 같다. 그리고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도 대로변에 보면 이현성 이현성 그다음에 2번 맨 위에 7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의 시각으로 볼 때 이종혁 후보가 7번이 정말 일을 잘할 것 같은 네. 그런 선입견이 든다고 열심히 하고 있고 눈매가 또록또록하고 골목골목마다 다니면 네. 저희들은 누비는마다 시장길 다 인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종혁 열심히 하는 일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민들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 아까 이제 서명받은 사람이 18,000명이니까 네. 네. 사실은 한 사람이 두 명씩만 네. 설득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그 10일 날 네. 6시 되면은 네. 출구조사 예상 방송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짱짱짱 나올 때, 예, 저 우리 이종혁 의원 당선! 이거 안 나오면요. 네. 내가 부산에 내려와서 여러분들 머리를 내가 다 깎아버려.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미리 가만 쓰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엄마나 참피안 먹었어가 오셨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이종혁 후보님 네. 이기게 하려고 길을 집어 넣어주려고 왔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아니, 그 뭐 다른 사람 지원할 때도 많은데 이종혁 의원님을 저하고는 잘 맞아요. 사전 5기고 사전 또 7전 8기니까 아. 그러니까 7은 우리 이종혁 후보님 네. 8은 또 우리
자유통일당. 네. 네. 우리 또 참 이 먼 걸음에 우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종강호 목사님 뒤따라 왔습니다. 아, 홀로 내려오면서 차창 밖을 내다보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인데 왜들 이렇게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해서 야단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달라는 기도로 예, 차에서 시간을 보내고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와서 우리 이종혁 우리 후보님 이종혁 후보님의 그 심령 가슴 속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이 어려운 때 헌신하겠다고 몸을 던지는 그 나라 사랑 나라에 대한 열정을 뭐 저도 이 세상을 좀 산 나이거든요. 이종혁 후보님보단 제가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우리 이종혁 후보님이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이 부산진 을에서 승리를 하셔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아시다시피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18대 의원 또 자유 그게 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까지 하신 분이고 그동안 18대 이후에 낱낱이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못 견디고 이번에 출마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산진 을 또 부산 시민들이 그야말로 많은 응원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틀 지나 3일 남았네요. 3일 날 여러분들의 가슴의 움직임의 손가락이 예 7번 우리 예, 홍수환 우리 장로님 우리 예, 예, 이 세계 챔피언이 늘 외치듯이 예 7.8기 예 7번으로 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그야말로 국회 분명히 기독교의 당으로 자유통일당이 입성하기를 기도하면서 네. 네, 오늘도 내려왔습니다. 네. 네. 이따가 본 무대에서 또 좋은 연설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선거를 5번 해봤습니다. 5번. 나는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중원 목사님의 시다발이 하느라고 당직도 한 번도 맡은 적 없어요. 이제 뭐 겨우 늦게 와서 뭐 당 고문을 해달라 그러죠. 난 이 정도밖에 한 것이 없어요. 내가 무슨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오직 조영기 김종원 목사님의 신부름만 하다가 25년을 지났는데 제가 5번 선거를 해보니까 우리가 최고의 전적이 77만 표를 얻었어요. 처음에 그 어르신들의 명령을 받들어서 선거를 해보니까 26만 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 내가 사표 내로 갔어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걸 왜 자꾸 시켜요? 그랬더니 망벌어 그러는 거예요, 절 보고. 뭔 일을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나? 안 하나? 내가 국민일보 하는 거 안 봤어? 안 돼도 계속 하잖아. 혼만 나고 돌아왔어요. 에이씨,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4년을 또 준비해서 했더니 32만 표 나온 거야. 야 절망이 되더라고요 절망이 이게요 여자들이 오해 얻기를 바랐는데 시집가서 딸 3명 나면요 약 올라가지고 12명까지 났는데요 계속 그런 것처럼 내가 실패를 해보니까 독이 올라서 야 한 번 더 해보자 4년 후에 또 했더니 44만 표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난 선거에서 그때는 장경동도 없었고 장학일도 없었고 딱 나 혼자 했는데 77만을 때린 거야. 77만을. 이게 분기점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우리하고 비슷한 기독당이란 당을 또 하나 누가 만들어 와서 거기서 12만 표를 훑어가는 바람에 세상에 국회 문턱을 잡았다가 놓친 거예요. 12만 표를 훑어갔는데도 우리가 얼마 모자느냐. 12,000표가 부족해서 국회의원 2명이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다 내가 가문 운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나 지금은 내가 가문 운동을 4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당원들이 350만이 넘었습니다. 350만이. 그래야 이번엔 거의 100% 이번에 비례대표 나온 사람은 100% 다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근거를 최근에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이종혁 의원님이에요. 나는
국회의원 현역이 하나 없이는 100번 선거에도 안 된다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우리가 77만 표 얻을 때도 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원 한 분을 꼬은 거예요. 사실은 현역을. 그래서 77만을 때렸다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한 명 없이는 불가능해서 내가 이종익 의원한테 부탁했어요. 현역 의원 한 명 좀 잡아오라 그랬더니 세상에 한 뭐 4, 50명을 저 접근을 했는데 한 놈도 안 온다는 거야, 한 놈도. 그런데 용기 있는 이 황보승이 의원님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오셨다는 거야. 오셔서 지금도요, 황보승 의원님이 여기 안 왔으면요, 선거 이거 안 돼요. 왜? 남바 자체가 33번으로 가야 돼, 33번으로. 근데 뭐,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뭐, 황보승 의원님이 뭐, 결혼을 두 번 했다, 뭐, 이런 소리 한대. 아, 결혼 두 번 안 한 놈 어디 있어요? 아니, 지들은 결혼 세 번, 네 번 하면서 떠들고 난리야. 어? 거기다가 말이지, 또 뭐, 별 흉을 다 보는데, 이게요, 우리 의원님이 일대 공로를 세운 거예요, 우리 당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원내 정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번 되게 8번. 8번. 예. 만약에 네. 우리가 이거 현역 의원 안 왔으면,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딴 말 들으면 안 돼요. 안 왔으면 34번이야, 34번. 우리 당 남바가 34번이라고. 이것을 누가 이뤄내느냐? 이종혁 의원님이 이뤄낸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네. 마지막 발언 한번 해주시고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네. 그리고 부산진 을구 유권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교체를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종북주사파 민주당은 건강한 진보정당으로 교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킬지도 지킬 힘도 없고 그리고 번성시킬 의지도 없는 국민의힘은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대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교체된 건강한 진보정당과 그리고 보수의 대한국민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우리 자유통일당이 건강하게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고 반석 위에 올리고 그리고 영광된 번성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 이번 가장 중요한 계기가 자유통일당이 지역구에서 한석이 나와야 됩니다. 저 이종혁이를 이번에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시는 새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이런 정치를 자유통일당의 일원으로서 제가 꼭 이뤄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종혁이가 지금 선두로 앞장서 1위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종혁에게 몰표를 좀 주십시오. 지향에 당선시켜 주시려면은 몰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가 자유통일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국회에 들어가서 1당 100의 실력으로 1당 100의 기백으로 1당 100의 정신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영광스럽게 번영케 만드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하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호 7번 자유통일당 이종혁 후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네. 그 이재명 의원하고 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한테 감사 한번 하시죠. 다른 지켜주는 것에 대한 제가 저에게 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참 얼빠진 짓들을 하고 있고 네. 또 자유대한민국에 정말 저 사람이 과연 자유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인가 아니 뭐 저는 정치인을 떠나가지고 네. 과연 국민인가 할 정도로 맞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네. 하여튼 어찌됐든
저희 자유통일당이 건강하지 못한 정치를 저희들이 다 쓸어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 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자유통일당이 거기에 앞장서서 국민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국민정당으로서 우뚝 서겠다 하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이제 본 연설이 들어가시는데 장소가 네. 어디예요? 요 당사 앞입니다. 당사 앞에. 예, 당사 앞에. 예. 네. 부산 시민들은 다 그쪽으로 몰려오시길 바랍니다. 네네. 자, 이제 팀을 바꿔서 장예찬 그 후보가 억울하게 사실은 잘렸습니다. 그래서 팀을 바꿔서 잠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앞으로 나오시죠. 장예찬 네, 네, 자리를 한번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지역에 계신데 입당 옷을 한번 좀 입혀주세요. 옷은? 예, 입당 옷을 하나 좀 입혀주세요. 입상 옷을? 예. 누구? 요분. 누구신가? 박진관이라고. 좋아요. 자, 일로 좀 앉아주시고. 장예찬, 여기로 앉아주시고, 의자로 앉아주시고, 예. 우리 저 실행위원장부터 여기 앉아주시고. 장예찬 네.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본부장 좋아요. 그래, 앉으시고. 그 다음에 또 실행위원장 일로 앉으시고, 동대표. 동대표. 소윤구 동대표. 네. 동대표 일로 앞으로 와보시고. 목사님들, 대한민국 명장인데. 우리 자유통일 원래 국민의힘 예비 후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탈당을 하고 자유통일당 입당을 했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 지지하고 유종규 지지를 한 명장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잠깐 가야 좀 앉히도록. 아 좋아요, 좀 앉으시고. 자, 또 앉으시고. 아니,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앉아주시고 자리. 자, 그 자리 앉으시고. 자, 팀이 바뀌었습니다. 저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일단은 그 장예찬 그 후보의 지역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부산 수영구입니다. 수영구? 네. 오, 수영구구나. 수영로 교회인데 거기에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거기 지금 실행위원장 하시죠? 네. 거기는 총 전체 서명 받은 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약 만 명이요. 만 명? 네, 네. 만 명이 네 명씩만 설득해도 당선이네요. 아, 그렇죠. 3만. 3 당선이니까.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그 장예찬 그 어떻게 선거 사무장이십니까? 아, 예. 듣고 단장. 네. 듣고 단장. 아니, 그 너무 억울했죠. 공천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걸 또 잘랐단 말이야.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직결인 발언이었고 사실 문맥의 전후를 보면 지금 현재 보도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마디 해명도 듣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수용 구민이 경선을 통해서 선택한 의견을 선택을 존중하지 않냐고 해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네. 아니 정치 저도 뭐 그 정치 일을 한 25년 해봤지만 이런 일을 저는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공천을 이미 확정 지었다가 중간에 또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사실 그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수용 국민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 없는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지금 기호는 몇 번 받으셨나요? 7번입니다. 7번 똑같네. 네. 이종혁 의원님도 7번. 네. 장예찬 의원도 7번. 네네. 7번은 다 당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쪽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 큰절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아니, 아니. 제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목이 아파서 같이 대도 못하는데. 예, 예. 하고 나 같이 대도 아이고. 여러분, 제가 왜 목사님이 큰일 올려놨냐면은, 네. 안 되지. 우리 목사님만 아니었으면은,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은 이재명 손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 상태였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 정강원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참여했습니까? 제가 KTX를 타고 우리 강화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참석하니까 저는 그때 국민의 그 가세요. 네. 가니까 국민의힘은 네. 연단을 설치해가지고 네. 카페트를 깔아가지고 네. 거기서는 자기들 스타라는 대란처럼 막 다니면서 그 하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네. 정말로 털어가지 털어. 털어 위에서 타고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 겨울에도 가보니까 맞아요. 황교안 대표는 네. 이 뭡니까 그 저 텐트 있지요. 텐트 안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은 비가 오는 그 아스팔트 위에 비누를 깔고 스튜디오를 놓고 그렇죠. 거기에 침낭 쓰고 여러분 그렇게 계시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정강원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 정강원 크게 한번 해주십시다. 정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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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한을 풀어주시려면 예. 장예찬이가 당선이 돼. 이종혁이가 당선돼. 여기서는 예. 이종혁이가 당선돼. 예예예예예. 제가 소개 당선이 돼. 예,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명장 건축설비 제1호 본행가설 봉사단자이며 진구에 살고 있습니다. 진구에 살고 있고 저는 장 우리 그 정강훈 목사님께 정말로 우리 그 한보성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한보성 의원을 금덩어리처럼 좀 생각해달라 네. 우리 목사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석동원 변호사로 계십니다. 네.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입니다. 40년 친구. 예, 친구인데 네. 그분이 이번에 서울에 송파에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이 한동훈이가 잘랐대요. 잘랐어요. 이 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께 드려보면서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 이거 바꿔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도 차원에 보니까 한기총 증가고 뭐 해가 막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럼 뭐냐 목사님의 평생을 우리 대한민국에 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네.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거든요. 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통일 자유통일당이 네. 진실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네. 인자서 정신을 채운 겁니다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4월 4일 날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아. 탈당과 동시에 바로 제가 우리 자유통일당 입당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한보성 의원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국민의힘 이번 공천 완전 개파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사기 공천입니다. 맞아요. 시대 공천이 아닙니다. 맞아요. 보십시오. 지금 공천의 사람들 보십시오. 우승 공천, 단수 공천인데 전부 다 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진구 장혜찬 후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 언론에 넣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각 때 어릴 때 그래도 한 25살 때 했던 그 얘기 가지고 지금 장희찬을 잘랐어요. 맞아요. 우리 김해 제가 있습니까? 김해에 제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1등을 달렸어요. 그런데 저 밀항에 있는 전과자 조혜진을 불렀어요. 그걸 잘라라고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한동호의 정량의 공간 그것까지 냉정히 보였어요. 근데 그런 건 안 잘랐어요. 그런 쓰레기는 안 자르고 이 장해찬이 같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맞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이 장해찬을 잘라버리고 부산 진구에서 컷오프 된 전용국을 갖다 박았어요.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흥분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소통관에서 그 기자 요번에 공천 잘못된 걸 낱낱이 그 자리를 한보성 의원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짜 한보성 의원이 직접 가가지고 국회 소통해서 기사를 했는데 그 기사가 여러분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기사가 뭔가 하면 그 푸바오 있잖아요. 푸바오 곰돌이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1등입니다. 그 1등을 제끼고 제가 실금 1위로 올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그래서 예, 그 정도로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김혜수로 네. 기자회견을 하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슨 기자회견을 하면은 국민의힘 탈당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그 자유통일당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야. 그러면 당복 어디 있어요? 당복. 예. 당복 같아. 당복. 예. 자, 입당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당복을 준비된 당복.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다음에 그 강남 집회에 연설 나서겠습니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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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늘 입당을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당복을 입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정강훈 이종혁 감사합니다. 사실 저를 알아보는 수준은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수준이 나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다음에 부산시장 출마하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제가 유세에 동참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유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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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이제 그 약 한 만 명 가까이는 조직이 돼 있죠. 네. 그러면 거기는 선거 인단이 비슷하죠. 한 15만 됩니까? 17만. 17만. 그 투표율이 한 60% 되니까. 네. 60% 되니까 그러면 뭐 10만 표면 되는데 그 5만 표면 당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한 사람이 두 명, 세 명만 전진시키면 반드시 당선시킬 수 있다. 장해찬 후보를. 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나라가 참으로 힘이 됩니다. 살기가 아주 퍽퍽하시죠. 오늘 저는 전혀 예상치 않고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그 1등 공신은 허리들 사람들이 추미애 전 장관이나 조국 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등 공신은 우리 정강훈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 4년 5기라는 신화로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우리 홍수환 선배님도 저 자리에 계시는 거 보고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수영구도 우리 수영 구민들이 모두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굴하지 않고 먼저 보수가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단일화를 먼저 요청했습니다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하는데 현명하신 유권자들의 저는 선택이 있다면 이 나라의 보수가 바로 서고 잘못된 종북 좌파 세력을 일도에 무릎뜨릴 수 있는 그런 단결된 힘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는데 지역 후보는 몇 번이죠? 7번. 장해찬도 7번. 이정익도 7번. 그러면 비례대표는 몇 번이에요? 8번.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 10일 날 6시 되면 전체 TV에서 출구조사 예상표가 나오는데 그때 노래 부를 너 알아? 저 뭐지? 내 나이가 어때서 알죠? 네. 전국에서 아주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불러보자 이 말이야. 네. 이것으로 방송을 네. 부산일보 MBC에서 당선 당일에 대해서는 노동체 1분보다 70% 85.7% 장해찬이 이깁니다. 그럼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그 부산일보 여기 한번 비춰주시죠. 카메라는 저쪽으로 붙이죠. 부산일보. 네, 부산일보 부산 MBC에서 의뢰가 여러 조사를 받은 당선 가능한 1위가 장해찬 후보입니다. 유동철 후보가 79.3%, 정연우 후보가 82.1%, 장해찬 후보가 85.7%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여론조사는 우리가 TV 토론 있기 전이고
TV 토론 있고 나서는 장해찬 후보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장해찬 후보를 찍으면은 반드시 장해찬 후보가 당선되는데 이 정현웅 후보는 다니면서 유세를 하면서 계속 장해찬이 찍으면은 1등 유동철이가 된다고 민주당이 된다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장해찬 후보를 당선시키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이제 다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